윤성원입니다. 벌써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은데 작업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작업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바람에 새해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새해 특집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25년도 계획도 세우셨겠고 벌써 이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연말 연초 느낌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작업을 하나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또 이제 오랜만에 AI를 활용해가지고 레퍼런스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애니메이팅을 위해서 세팅을 하고 액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모호 14.3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것도 이제 기능을 활용해보려고 했는데 이 작업 영상에서는 그 기능을 주로 담지는 못했어요. 아주 일부분만 담긴 했는데 뭐 작업 영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영상을 먼저 이렇게 편집을 다 해놓고 제가 한 번에 녹음을 하는 편입니다. 형태는 항상 똑같아요. 이미지 기반으로 먼저 벡터화를 해주고 리깅을 하고 액팅을 합니다. 이번에는 액팅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풀버전으로 편집을 해서 나중에 또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어디에 공개될지 모르겠어요. 멤버십으로 먼저 올려볼지 아니면 이것도 전체 공개로 올릴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영상 준비되면은 빠르게 또 한번 올려볼게요. 열심히 벡터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애드 포인트를 통해가지고 아예 패스를 땄을 거예요. 마우스를 활용해가지고 패스를 땄을 텐데 지금은 프리엔드 툴로 그리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엔드 툴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런 거 저런 거 이 여러 방식으로 작업을 해봐야 된다고 느꼈던 건 이 렉이 좀 많이 걸리는 느낌? 물론 제가 이제 그 프리엔드 툴에서도 포인트를 줄이는 그 옵션이 있는데 그 포인트 개수를 줄이지 않고 0으로 세팅해 둔 다음에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미지들에.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 좀 유의미한 정도의 렉이 걸린 수준이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저렇게 포인트가 굉장히 빨갛게 많죠. 이번에 작업하면서 다음에 만약에 프리엔드 툴로 작업을 또 한다면 포인트를 좀 줄여서 최적화를 시키면서 작업해봐야겠다. 벡터의 그 최적화의 느낌을 조금 살리면서도 손그림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프리엔드 툴로 그리는 거이고 괜찮네 싶더라고요. 또 알고리즘이라고 할지 그 포인트를 줄이는 그 방식이 제법 이제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의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가면서 좀 줄이는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 아예 드로잉으로 좀 활용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 눈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부터 구상을 했던 형태입니다. 뒤에서 눈사람이 몰래 슥 움직이면서 쳐다본다 라는 컨셉을 잡고 저 레퍼런스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먼저 구성이나 컨셉이 있으면 출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편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드저니를 활용했는데 이미지 생성이든 프롬프트든 확실히 써봐야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 똑같듯이 써볼수록 노하우가 생기고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AI를 그냥 인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직접 써서 개인적으로 뭐 활용을 하든 뭐 실무에 적용을 하든 사람들 간의 갭이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작업을 해본 사람들이나 조금 이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원래 작업자의 마인드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디테일한 무언가를 내가 얘한테 이게 명시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얘가 그걸 인지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익숙한 사람은, 그러니까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언어 능력이 숙달이 돼가지고 의사소통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꾸준히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느껴가지고 어떻게든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 형태가 주류를 이룰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말이 좀 딴 데로 샜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리깅을 하고 있죠. 벌써 벡터화를 끝내고 리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액션 활용해가지고 먼저 좌우로 돌렸을 때의 얼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방금 체크해준 것이 같은 벡터 레이어 속에 여러 쉐입들, 그 쉐입의 상하 관계를 키값으로 제어를 해주겠다라는 체크 항목입니다. 이미지의 상하 관계를
하나의 벡터 레이어 속에서도 키값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줄여서 최적화를 시킬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컨트롤러도 그렇고 레이어적인 측면에서도 좀 최적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최대한 레이어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나중에 이제 레이어 오더링 값도 키값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최적화를 해주는 편입니다. 또 이제 나머지 위아래도 스마트폰 액션으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위아래 좌우를 한 번에 연결시켜주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이제 디테일에 들어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담아볼게요. 저거 그냥 간단한 세팅인데 세팅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귀찮더라고요. 저거 자체를 스크립트로 한번 만들어봐도 좋겠다. 요즘에 챗GPT 활용해가지고 또 스크립트 열심히 만지고 있거든요. 지금 요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호 14랑은 조금 다른 모양의 스크립트들, 다른 모양의 툴바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제가 이제 다 커스텀을 해서 쓰고 있는 건데 이것도 완성이 다 되면은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어떤 분이 댓글로 제가 작업하면서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스크립트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어가지고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모호에서는 파티클도 제공을 합니다. 파티클 시스템 은근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효과들을 세팅할 수 있는데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다른 파티클류는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이 렉도 많이 안 걸리고 아무튼 파티클을 써서 눈을 내리게 해주고 이렇게 레이어도 3D 레이어로 3D 카메라 활용해가지고 뎁스 값을 좀 주기 위해서 저렇게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이미지 뎁스를 그냥 하나의 플랫한 이미지 영상을 넣어도 알아서 그 뎁스 값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 AI 툴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당장 이제 에펙에는 퀵 뎁스 2 같은 플러그인도 존재를 하고 최근에 이제 뎁스 크래프터를 한번 활용해보려고 하는데 이 컴퓨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저런 튜토리얼들 보면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는 거 또 말이 자꾸 새고 있어요. 다른 데로 새고 있는데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이번에 14.3 버전에서 새로 업데이트가 된 컬러 드리프트 기능입니다.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모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지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미지 찍은 것들 뿐만 아니고 이제 투명도든 색감이든 키값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리깅으로 활용해가지고 많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프리엔드 툴로 드로잉을 할 때 피랍을 먹여가지고 투명도든 컬러 드리프트 값이든 다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호에서 해낼 수 있는 이미지적인 표현들이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건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리깅까지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엔 애니메이팅 단계로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액팅 풀버전 아까 말씀드렸던 액팅 풀버전 영상입니다. 애니메이팅 과정 똑같습니다. 이번에 작업할 때는 프리엔드 툴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액팅을 하려고 보니까 렉이 좀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최대한 렉이 좀 덜 걸리게 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시켜줬습니다. 렉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눈을 잠깐 꺼준 다음에 작업을 했죠.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모호에서 제공하는 레이어 컴포지션 기능 활용하면은 눈을 끄는 것들을 저장을 해두고 원할 때 눈을 끄고 켜고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액팅용 저장해놓고 나중에 출력용 바꿔가지고 출력하고 하면은 아주 또 편리합니다. 액팅하는 과정은 전체 한번 풀버전으로 담은 게 되게 오랜만인데 액팅 with me 그 왜 스터디 with m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 중에 액팅하시는 분들 애니메이팅 작업이 아니더라도 뭐 그림을 그리시거나 여러 작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같이 작업하는 느낌 낼 수 있도록 풀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제 ASMR 느낌처럼 찍기도 했고 저기 우측 하단에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텐션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되게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업하실 때 심심하실 때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다. 저도 같이 작업하고 있으니까 좀 같이 으쌰으쌰 해봅시다 하는 느낌 받고 싶으실 때 이 영상 보실 수 있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팅은 뭐 평소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텝드로 작업을 주로 했었고 이 스텝드 방식은 2D 애니메이션 느낌을 내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스텝드로 작업을 하고 만약에 어떤 그 인터폴레이션 값을 활용을 하는 거라면 최대한 뭐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든 2프레임 간격, 3프레임 간격으로 이제 하는 그 어떤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풀프레임 리니어, 풀프레임 이지나 이런 인터폴레이션 값은 좀 피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액팅할 때 어떤 동작을 해야지 라는 명확한 구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좀 이제 중구난방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또 1시간 반 정도 되는 액팅 with me 영상이 됐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게 업로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액팅을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최종 렌더까지. 처음에 만들 때는 정사각형 비율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업로드 하려고 릴스 비율로 조금 늘렸습니다. 상하를 조금 늘려가지고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간단한 효과들을 추가해서 깔끔하게 크리스마스 애니메이션 마무리 해봤습니다. 윤성원이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도 함께 애니메이팅 합시다.